지금부터 대구 이수에코 ABB 벤처펀드 조성 업무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참석 인사 소개, 펀드 개요 후 인사 말씀, 협약서 서명, 이노베이션 29억 원, 본 펀드의 공동 운용사인 이수창업투자와 에코프로 파트너스 각 회수기간 4년입니다. 지역 투자금과 투자 분야는 시출자금 40억 원의 2배 수인 26년까지 약 10여 개 기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. 또한 투자받은 기업은 지속성장 및 학점연계 그룹 인턴 제도를 논의 중이며 지역 ABB 기업과 모기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상입니다. 여기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. 오늘 이 ABB 펀드의 출범은 우리 지역의 민선 8기 미래 50년 사업의 하나인 ABB 분야에 투자 선택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 시발점이 되는 펀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수도권에 비해 가지고 그 기반이 더 취약한 우리 대구에서 이런 펀드가 조성이 돼서 지역의 관련 ABB 기업들에게 물론 지금 ABB 산업이라는 산업 분야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그 많은 그 우수한 기업들을 창출시켜낼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기대 같습니다. 선대 회장님부터 대구와 연관이 되어 있었고 또 이수 창업 이수 페타시스가 대구 달성구에서 관내 기업으로 열심히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대구와 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구 지역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감사합니다. 다음으로 저들 또 이수 페타시스 대구의 기반이 있지만 우리 에코프로 주 사업장이 포항역에 불과한 50km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스타트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아니 외부에서 기업을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화시키는데 돈들을 체험하려고 한 그런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대구 디지털혁신진흥원 김유현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. 혁신적인 그 기업들을 좀 많이 탄생시킬 수 있도록 그 거점 기반들을 좀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업들이나 벤처 창업자들은 좀 귀찮아도 많이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 협약에 참석하신 협약기관이 4개인 관계로 협약서가 4개 이용이 ABB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현실과 상호 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. 찾아왔습니다. 하나, 둘. 하나, 둘.